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렌시아의 메르카도 센트랄 중앙시장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발렌시아의 주요 관광 코스긴 한데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랑 함께 가보시죠. 스페인 시장에서 전통 시장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하몽이 매달려 있죠. 제가 그 하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싱코 호타스라고 5J라고 되어 있는 게 퀄리티가 되게 좋고 당연히 비싼 하몽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아저씨가 저렇게 얇게 햄을 자르고 있죠. 이거를 따로 교육받는 학교가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햄을 잘 자르는 거는 장인 같은 스킬을 스킬로 쳐주는 것 같아요. 아저씨가 수줍은 미소를 띄고 있네. 사실 입에서 왠지 살살 녹을 것 같은데 시도해보자. 아, 이게 그거네. 그 5J라고 돼가지고 싱크 호타라고 돼있네요. 그 몰라. 그 아저씨 뒤에 보이시나요? 저기 감자칩 팔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기생충에서 유명해진 그 프리미엄 감자칩. 그리고 여기 또 이 시장에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라틴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중남미의 그 국기가 잔뜩 걸려있죠? 저도 몰랐는데 스페인에 그 가장 많이 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구가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 아무래도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많이 건너오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커뮤니티도 굉장히 크고 이런 가게도 되게 많아요. 베네수엘라. 여기도 그 남미 음료 같은 거 파는 곳인데 이거 아구아르디엔테라는 술인데 저 이거 에콰도르에서 먹어봤었거든요. 정말로 그냥 실험 용액을 마시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최고. 이게 뭐야? Cassava. What? What? Like yuca. So, 아... like a potato starch. You fry that. 포테이토 가족과랑 비슷한 건데 그런 거 튀겨서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저희 그 남미 음식 전문가 있습니다. Say hello to. 이렇게 여기 코코넛도 있고. 이 메르카도 센트랄 안에서 뭘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가 바예요. 바인데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바가 딱 한 군데인 것 같아. 이 시장 내에서는 여기서 뭐 간단한 타파스 같은 거, 타파스 그다음에 맥주 뭐 이런 거 마실 수 있는 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게 이 하얀색 아스파라거스, 그렇죠? 이런 이 초록색은 그래도 좀 있는데 하얀색 아스파라거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먹어요. 통조림도 많고 맛은 그냥 뭐 초록색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질감이 약간 더 물렁물렁하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스토어는 뭐라고 정확하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신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 초를 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름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렇죠? 효능이 다른 초들. 그런 거는 파란색은 자스민 향기가 나는 약간 마음의 평정을 가져다 주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대요. 약간 약국은 아니지만 약간 민간 그런 의학? 그런 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약품 같은 거는 파는 가게예요. 저는 이게 과연 무슨 동물인가 궁금했는데 치킨이래요, 그냥. 근데 우리가 항상 슈퍼마켓에서 사는 치킨이랑은 너무너무 다르죠. 이 얼굴이 있어서가 아니라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엄청 정말 놀랍네요. 여기에 그 이 닭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닭 수명이 100일에서 120일 정도 살았던 닭이랑 그리고 어떻게 컸는지, 그러니까 이런 닭장에 갇혀서 큰 닭이 아니라 그런 딱 그 닭 탁 트인 야외에서 큰 닭이고 포엔카에서 왔대요. 그리고
먹은 그 콩이랑 시리얼이랑 뭐 이런 과일 같은 거 먹고 큰 아주 좋은 닭이라는 홍보입니다. 알데아라는 곳이 닭이 유명한 곳인가 봐요. 그리고 닭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오리예요. 그리고 여기 과일 가게들이 많은데 이렇게 과일 잘라가지고 컵에 넣어서 파는 것도 있고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도 있어요. 보통 한 2유로, 3유로 정도? 여기가 이게 지금 그 스페인의 거의 주식인 토르티아 데 파타타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계란에다가 감자를 넣고 약간 좀 이렇게 단단한 이런 제형으로 만든 건데 여기 안에 양파를 넣느냐 아니면은 뭐 치즈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계란찜은 너무 부드럽고 계란찜은 아니고 약간 계란말이 같은 건데 우리가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 건 아니고 계란찜처럼 약간 단단하게 만든 감자를 넣고 그리고 뭐 양파나 아니면 뭐 다른 재료를 넣고 만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여기 미니가 하나 팔고 있어가지고 저 하나 먹어보려고요. 지금 하나 샀더니 진열돼 있던 거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데워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치즈가 살짝 녹아가지고 계란 토르티아 데 파타타랑 치즈가 살짝 녹아요. 지금 씹은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어. 빵이 너무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안 있는 거 한번 먹어. 따뜻한 밥과 먹으면 딱 좋은 반찬. 근데 빵이랑 같이 먹어야 돼가지고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토르티아라고 하면은 원래 멕시코에서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이렇게 그 타코 만드는 그게 토르티아잖아요. 근데 토르티아 데 빠따따라고 하면은 스페인에서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갓 태어난 아기 머리통만한 토마토. 그리고 여러분 스페인이 그 전 세계 올리브의 절반이 스페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짜 여기 살면서 올리브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저는 올리브를 잘 몰라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정말 올리브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올리브는 그 피자에 올라가 있는 그 까만 올리브 그거밖에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앞으로 점점 맛을 이제 발견해 갈 수 있으니까. 아, 야. 핀초 데 불포? Con cecina queso? Con oliva o sin oliva? Sin oliva, por favor. Así. ¿Qué más? Ah,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담아가지고 100g당 가격이 다 다른데 테이크어웨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살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대요. 제가 한번 여기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풀포랑 What is this? 마늘? Garlic? Onion. Silver onion. 이것도 작은 양파래서 제가 해산물은 안 좋아하는데 생선 같은 건 안 좋아하는데 오징어랑 문어 그 가족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염장이다 보니까 너무 짜. 소스 어떻게 짜고 시큼하고 그게 진짜로 정말 정신이 확 드는. 그리고 이거는 치즈에 이렇게 하몽이 둘러싸여 있는 건데 이것도 올리브가 있는 게 있는데 올리브 없는 걸로 골랐어요. 올리브라니까 이건 한 입에 제가 넣고
이게 치즈랑 햄 맛인데 얘네들이 그 소금물, 식초물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약간 그 맛이에요. 지금 굉장히 막 맥주가 땡기는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술이랑 약간 좀 하몽이랑 파는 집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술이랑 같이 세트 메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몽 잘게 자른 거랑 그 다음에 뭐 초리소, 그 다음 치즈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고. 아, 됐어요. 지금 저 아줌마가 설명하고 있는 게 아구아 데 발렌시아라는 건데 발렌시아가 들어가고 약간 발렌시아의 오렌지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무찬 스그라피아스. 제가 선택한 거는 하몽 이베리코 담겨있는 콘. 그 오렌지를 넣어서 만든 거라서 오렌지 빛깔이 나죠. 제가 한번, 저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그냥 주스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드카랑 진을 같이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술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있어. 이러다가 이제 확실할 수 있는데. 와우. 그냥 되게 시원한 오렌지 음료 같아요. 그냥. 하몽 이베리코. 그 하몽에도 하몽 세라노랑 하몽 이베리코가 있는데 그냥 제가 대충 알기로 이베리코, 하몽 이베리코가 더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하몽 이베리코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이 지방 부분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하얀 게 이제 그 기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약간 부드러운 맛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입에서 막 살살 녹는다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별로 그렇게 등급이 높은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한번 맛. 메르카도 센트럴에 오시면 이 예쁜 중앙 천장, 가운데 있는 천장을 안 볼 수가 없죠. 이 집에서는 저렇게 생선 요리를 해가지고 바로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도록 팔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할머니 사러 왔네. 아, 귀여워라. 그리고 또 발렌시아에서 드셔보셔야 될 게 이 오르차타라는 게 있거든요. 오르차타. 왜냐면 이게 추파라고 불리는 이게 뭐지? 뿌리 식물인가? 아무튼 땅에서 이런 게 크는데 이거를 갈아가지고 하얀 가루로 해가지고 만드는 음료예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 멕시코에도 오르차타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랑 또 살짝 다르대요. 저는 멕시코에서는 트라이 안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마시면 정말 막 더위가 싹 가시는 그런 맛이라서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올 여름에도 많이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오르차타랑 같이 먹는 이 빵이 따로 있는데 이게 파르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실 맛은 별로 특별하지 않고 위에 설탕가루가 좀 뿌려져 있는 그냥 긴 빵인데 꼭 같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오르차타는 파르톤이랑 항상 같이 먹는 게 그게 세트인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사실 발렌시아에도 여기 말고 오르차타를 마실 수 있는 집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굳이 이 집에서 드셔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날씨가 더운 날 뭐 여기 시장 구경을 오셨다면 여기에서 한번 시음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맥주도 팔고 있어가지고 맥주 하나 사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떤 맛인지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먹으려고. 네. 사진 찍고 있는데 사진 찍지 말라고 해가지고 삐졌어. 조금 별로 친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기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메르카도 센트럴에서 몇 가지 구경하고 그리고 맛보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발렌시아 볼거리를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아디오스. 그리고 아까 시장에서 나오기 전에 샀던 그 오르차타 맥주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를 먹어보려고 오늘 저녁도 일찍 먹고 지금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차갑게.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오르차타라는 음료가 원래 그 딱 보기에는 그 막걸리 같은 색깔이거든요. 하얀색. 그래가지고 오르차타 맥주라고 하길래 그 이게 무슨 색깔이냐고, 맥주 색깔이냐 아니면 약간 좀 하얀 빛이 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아무튼 냄새는 그냥 맥주 냄새. 따라 볼게요. 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 맥주와는 거의 다름없는 비주얼인데, 아니 약간 살짝 뭔가 이렇게 아슬아한 안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하얀 빛깔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의 실력입니다. 맥주 따르는 실력. 거품을 많이 거품이 엄청 많죠. 그래서 짠. 오르차타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실패. 오 마이 갓. 이게 일반 맥주보다 한 3배 정도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여기에 그 100% 발렌시아에서 나온 추파를 추파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저는 맛으로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아까 남겨온 하몽이랑 같이 비우고 자겠습니다. 안녕.